우리 시장은 오늘 반도체를 주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3%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를 등극을 했습니다. 전 세계 시총 1위로 올라서면서 엔비디아의 상승 탄력, 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뛰어난 성장한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죠. 미국 증시가 또 간밤에 상승을 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9월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을 떠받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우리는 어떻게 또 출발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최효원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 출발 전에는 어떤 이슈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먼저 정태근 이사님의 개장 전 탑3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지수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단 278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난 3월 20일 이후에 좀 저항이 되고 있는 구간의 어떤 저항대를 돌파를 한 지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돌파 여부에 따라서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느냐 아니면은 지수 대형주였던 장세로 전환이 되느냐 이런 중요 포인트가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2780포인트 특히나 2800포인트 부근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제 시장이 상승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체크 포인트가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종목별 등락 현황을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상승 종목수 우위, 하락 종목수 우위 이걸 통해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종목별 등락 현황 투자 심리까지 좀 개선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지수 상승에 대한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투자 심리 특히나 종목별 등락 현황 여부도 좀 같이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총 1위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나스닥 그리고 S&P 새로운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어떤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힘을 좀 보태주고 있는 자동차 섹터도 동반해서 상승 흐름을 좀 주도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 오늘 관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대형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종목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음식료 그리고 월요일은 자동차 그리고 어제는 반도체 순환매가 계속해서 빠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속에서 갭을 이슈 어떤 이슈가 있냐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출산 바이오 밸류 애플 관련주 대한고래 테마 그리고 오늘 또 전력설비 왜냐하면은 뭐 저출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저출산 대책 발표 이런 것도 기대감 있지만은 47회 맘앤 베이비 엑스포가 또 예정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 아이패드 프로 에어 또 국내 출시가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가 또 21일 날 예정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당일 어떤 섹터들이 상승이 나온지 여부를 체크를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 아이패드 출시가 예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LG 이노텍이라든지 그리고 하이빈스텐 같은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슈 관련된 종목들 리스트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주에서 반도체를 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은 이제 워닝 IP에 쓰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키옥시아 관련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1분기 한 최대 80% 정도 가동이 올라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풀가동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거기다가 네. 풀가동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설비 투자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낸드 수혜진 워닝 IPS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코스피 자체가 2760선까지 올라왔고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뭐 순환 매장세이기 때문에 여러 업종과 종목들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코스피가 박스권 뚫어낼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병영인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슈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첫 번째 이벤트에서는 오늘 현지 시간 19일 예정되고 있는 인터배터리 2024 유럽
행사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 미넨에서 좀 개최되는 인터베트리 2024 행사가 개최될 예정인데 근본 행사에는 78개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참여하게 된다라고 밝혀졌는데 사실 이 인터베트리 2024 유럽의 행사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열리지만 사실 국내에서 좀 주관하는 행사와 좀 결이 같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난 4월에 코엑스에서 개최했던 인터베트리 2024 행사가 유럽에서 다시 한번 좀 열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되게 열리는 것이다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구체 배터리와 이 사륙파이 양산형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 차세대 신기술의 공개가 좀 예정되고 있는데 유럽의 이 대규모 이 큰 선들인 뭐 고객사들의 어떤 관심도를 좀 이끌기 위한 충분한 어떤 기대감을 좀 수반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에코프로라든가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금양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의 어떤 기술 공개들이 굉장히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고객사를 대상으로 파운드리 포럼을 다음 달 국내에서 좀 개최한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국내 파운드리 이 협력사와 이 고객사들을 이제 자리에 좀 모셔놓고 관련된 향후에 이제 전략들을 좀 제시한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는 국내 파운드리 전략들을 이 파트너사들과의 좀 조금 더 이제 견고한 이 사업 협력 관점에서 관련된 부각이 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텔레치스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라벨리온 등과 협업 이슈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소식이 좀 더 전해지고 있는데 개장 전 지금 동시호가에서도 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될 수 있는 향후의 전략까지 또는 뭐 일정 모멘텀들을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좀 보고 있고요. 지난 미국에서 열렸던 이 파운드리 포럼에서 관련된 어떤 이슈들은 1.4나노급에 관련된 양산 공정률이 2027년도에 좀 가시화되고 있고 하반기에 3세대 3나노급에 관련된 공정들이 본격적인 양산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좀 보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부동산 PF 부실 정리가 좀 본격화된다는 이슈가 좀 제기됐는데 지난 1분기의 실적 기조에서는 그 영향들이 좀 더 굉장히 미비했지만 하반기에 이 PF 부실 관련된 구조 조정이 본격화된다는 부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부실 리스크가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면 국내 증시에 어떤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지연액이 좀 상대적으로 좀 컸던 금융 증권주의 부실이 좀 더 현실화되고 이 부분에 관련된 대손 충당금들이 수면 위로 좀 더 확장되게 된다면 최근에 저 PBR 관련 어떤 이슈가 좀 더 부각되면서 수급 기대감이 반영됐던 금융주 또는 증권주의 어떤 수급이 악재로 좀 더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더 유념해서 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 전 탑3 포인트 짚어보면 결국에 반도체 봐야 되고 인터배터리 이야기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된 반등이 있을 수 있을지 이번 주에 강했던 자동차 관련 종목들 오늘도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